네, 문현주 씨의 무대로 시작했습니다. 네, 전국 탑10 가요쇼 MC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가 유난히 좀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가득 채워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씩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지호입니다. 우연히 아시죠? 네. 가요계 미모. 네, 우연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해요? 어? 아니, 이렇게 인사해 본 게 진짜 예전 같아요. 옛날이세요?
신인의 가수 신인일 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잖아. 제가 뭐 누가 그랬어? 뭐, 누가 그랬어? 언니 먼저 했잖아. 인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뭐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요계 그 레전드 선배님 분들이십니다. 사실 뭐 조금 센 언니들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그 후배분들을 아껴주시고 예뻐해주시고 무슨 얘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댓글 창에 지금 센 언니들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이 중에 누가 네. 우리, 누가 제일 아니요, 세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희들 센 사람이 없어요. 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분들은 잘 알고 있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잘 알고 있는데 보세요. 제가 지금 약간 떨고 있잖아요. 제가 네, 후배분들을 정말 동생처럼 아껴주시고 따뜻하게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 센 언니라는 말을 가끔 아마 들으실 거예요. 듣긴 들으시죠? 아니요. 주위 분들 말고 측근들 말고 들어요. 들으시죠? 솔직히 들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 말 센 언니라는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 좋아요. 아 좋으세요? 아주 많이 좋아요. 아 실제로는 네. 다 연약한 척 하려고 하니까. 언니는 세요. 뭐냐 그래. 혼자 아 진짜 센 언니이시네. 혼자 세요. 아니 되게 솔직해요 이 친구. 네네. 우리 연희 씨는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어떨 때로는 뭐 이렇게 그걸 오해한 분도 가끔 있지만 네네. 진짜를 알고 보면 진짜 여리고 눈물 많고 정 많고 의리의 짱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뭐 좀 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혜진 언니는 사실 무대에서 굉장히 네. 세시죠. 아 무대에서 네, 그럼요. 무대에 네. 계실 때 그 카리스마가 네. 네,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떨게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 때문에 내가 칼들 걸러 갔니? 네, 우리 또 댄스 트롯의 개보의 또 지효 씨도 여왕님 아니십니까? 네. 지효 씨 좀 어릴 때 저는 봤거든요. 네. 처음 데뷔할 때부터 봤거든요. 아, 서지효 선배도 네. 그런 얘기 들으세요? 아니, 저 친구는 우리 지효 씨도 세다고? 세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세도 그렇게 센 게 아니라 여성스럽게 세고요. 저는 약간 파워풀하고 우리 동생은 약간 무뚝뚝한 편이고 제일 여기서 여성스러운 제일 우리 의상을 보세요. 벌써 우리 언니가 제일 아니, 여성스럽고 여성 제일 부드럽고 아니, 그래요. 문현주 씨는 네. 그런 얘기 안 듣지 않으세요? 센 언니? 아, 나 저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아, 세 분은 솔직히 그런 느낌이 네. 들긴 들어요. 아니, 근데 한혜진 선배는 무대에서 이렇게 뭐 칼도 차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약간 무서워요. 네, 아니 근데 네. 네 왼쪽으로 볼 때는 네. 한혜진 씨도 그렇고 네.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네. 이렇게 말할 때도 억양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게 보이고 그리고 우연희 씨도 이렇게 뭔가 성격이 굉장히 솔직하고 막 네. 있는 대로 와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네. 사실 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전혀 네. 뭐 세지가 않아요. 센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고 그리고 이제 서지호 씨는 사실 이렇게 좀 센 것 같기도 하면. 면서 또 한편으론 또 안 센 것 같이 또 여성스러운 데가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아니 중간에 말 바꿨어. 아니 근데 알고 보면 네. 지금 솔직해 언니 언니 솔직해 세 명이 너무 세. 근데 세서 지금 제가 할 말을 잃어요. 너무 세서 세 분이. 아니 근데 네. 사실 세다는 게. 네. 저희도 20, 30대는 정말 부드럽고 네. 네, 파릇파릇하고 애교도 조용하게 말하지만 그대로 하던 대로 해 그냥 네, 그랬는데 조용히 안 해! 오늘 정말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어떤 무대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가 네. 노래를 청해 듣고 네.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혜진 씨의 종로 3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비가 와요 다시
수 없는 지독한 내 사랑아 기다리다 잠들어요 꿈속에서 기다려요 10월 밑장이 된 깊은 밤 돌아온다 했잖아요 겨울 지나 벚꽃 피는 봄날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미 떨어져 버린 그대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손에 지울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이제 남이가 뜨겁게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씨의 길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제가 네 분을 오랫동안 사실 네. 뵙거든요. 네. 꽤 오래됐죠. 그렇죠. 현빈 씨도 아기 때 제가 아기 때 다 네.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다섯 중에 변한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선배님들은 변한 게 제가 처음 만날 때랑 다른 게 별로 없으세요. 물론 선배님들은 연세가 아 선배님들 연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연세라뇨. 때 저를 만났을 연세라뇨. 거 아니에요? 연세라뇨. 연세라뇨. 제가 아니, 어렸을 때니까. 네. 우리가 나이가 그렇게 들어보여요? 아니 무서워서 이거. 아니 차라리 나이가 들었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고 차라리 젊다는 소리 듣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나이 갖고 왜들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솔직히 말해서. 우연 씨 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사랑을 해라.
아 사랑을 해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할 줄 알아요? 저, 아니 정답인 것 같아. 아니 네. 서지우 씨. 서지우 씨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 아 저는 다 아시겠지만 운동이에요. 운동. 네. 와. 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해. 네. 좋겠어. 네 눌러주세요. 오. 아우 네. 안 들어가. 네. 찔러도 안 저는 들어가. 저는 이제 운동 좋아해가지고. 젊음의 네, 비결이다. 킥복싱에 뭐 네. 축구 킥복싱. 요즘 또 축구에 빠졌어요 제가. 아 그러세요? 네. 축구하다가 큰일 났다. 아니 지우 씨는 원래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를 늘 가꾸고 그런 면에서는 참 서지우라는 가수가 또 대단하기도 해요. 우리가 운동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아니 한현주 씨도 운동 네, 많이 하시죠. 저는 숨쉬기 운동해요. 근데 다리가 진짜 운동 많이 하죠. 원래 좋아하시죠. 근육질 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운동을 어릴 땐 아예 안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걷기 운동하고 하긴 하는데 운동한 지 저는 얼마 안 돼요. 살을 빼야 돼갖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 코로나 때문에 먹고 자고 했더니 부었어요 제가. 아니 선배님 분들 정도 때가 돼도 뭐 살을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도 여자예요. 왜 그래요? 여자로 안 보여요? 네. 아니 뭐 우리가 우습게 보여요? 아니 매일 똑같지 않나요? 뭘 똑같아요? 먹으면 자꾸 찌지. 아, 사실은 이제 나이 살도 찌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네.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남들 20대 30대 친구들이 러닝머신 30분대 때 우리 1시간씩 뛰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네. 아 문현주 씨는 그럼 네 저도 비결이... 운동을 좋아해서 네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운동 네. 운동? 전 아니에요. 아 전 진짜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밤에 새벽이고 먹고 싶으면 막 땡기면 막 먹어요. 안 살이 안 찌는 거지. 대단하신 거예요. 네. 대단한 체질이지. 대단한 거지. 대단한 근데 사실 알게 모르게 정말 다 프로페셔널이잖아요. 네. 다들 관리 정말 잘하시고 저희가 그냥 또 뭐,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기가. 직업 특성상 언제 또 무대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체력이면 체력관리 또 건강관리 또 젊음의 비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걸 무대에서 또 보여주셔야죠? 아이 그럼요. 네. 자 다음 무대 서지호 씨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안지요. 네. 안지요? 맞죠? 안지요. 네, 안지요. 네. 안지요라는 신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 데뷔한 지 30년 됐는데 네. 30년 동안 계속 서 있으니까 네. 다리가 너무 아픈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농담이고 이 가사를 제가 썼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네. 시기를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제는 좀 네, 편안하게 예. 네. 그래서 조금 지친 그런 마음들을 조금 편안히 내려놓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의 노래나 또 주변에 좋은 것들이 이제 어떤 앉을 수 있는 편안한 네, 의자나 베개가 돼주겠다 뭐 이런 쉬게 할 수 있게 쉬게 해주겠다. 네. 제가 사실은 계속 네. 빠른 곡들만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곡은 사실은 뭐 타이틀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좀 메시지가 있는 그런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만든 곡이에요. 아 노래 너무 좋았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직접 작사까지 네. 하시고 네. 정말 기대가 되는 무대입니다. 서지효 씨의 감성이 담긴 아주 잔잔한 곡이죠. 네, 안지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지우 당신 옆에 내가 내 옆에 당신 언제나 영원히 그대와 나 함께 앉지요 함께 청춘이란 떨어지는
있어. 그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 아무리 헤어나려고 아무리 헤어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었어. 그러면 정이 뭔지 도대체 지울 수 없는 나는 나는 사랑의 바보. 그러면 정이 뭔지 도대체 지울 수도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거울 속에 비춰지는 새치 머리가 나를 슬프게 하네. 나이 따라가는 것이 청춘이지만 돌아보면 꿈마저 사라진 지금 빛자리 보일 듯한 나의 얼굴이 차라리 변했구나.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도 그저 나이 때문에 찾아온 거지. 누굴 자, 한혜진 씨의 나이를 먹으니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나이를 먹으니.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네. 저도 막 빠른 곡만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 내 나이에 맞는 노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분이 만들었는데 의외로 괜찮다고 하시는데 반응은 없어요. 네, 저는 진짜 언니가 슬로우를 한 곡 한 번 더 네.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네. 정말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송도 없게 네. 좀 네. 드물잖아. 그러다 그쵸. 보니 아무래도 조금 그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끝나 이제 오미크론도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이니까 네. 뭐 지금부터 조금 하다 보면 갈색축보다도 좀 더 더 많은 히트를 아유. 내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지. 너무 좋은 곡이지. 나이를 먹으니. 나이를 먹으니. 네. 많은 분들이 뭐 누구나 다 기억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감할 수 있는 곡이다 네, 보니 네. 너무 좋아. 우연히 씨는 얼마 네. 전에 그 한 오디션 프로그램 코치로 함께 하셨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어 후배분들이 그 기분이 열심히 안 좋아? 그 바로 앞에 가까이에서 후배분들이 네, 이제 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좀 뿌듯한 마음이 크셨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어요. 안 뿌듯하셨어요? 그렇게 보면서 사실 정말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어떠셨어요? 큰일 났네. 아 우리 자리가 자꾸 좁혀지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아 그래서 너무 아직 어리고 네. 너무 예쁘고 그런 모습들이 아 이제는 이게 뭔가 교체가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지 사실은 아 노래를 잘하고 노래는 아직은 안 되죠 사실은 네네.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쌓아온 그거보다는 솔직한 얘기예요 이거는 네네네. 그렇고 그게 걱정스러웠어요 솔직히 아, 걱정 한편으로는 몇 개월 내내 한 6개월 정도만 같이 연습을 하고 거의 7개월 정도 연습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는 동안에 너무 막 솔직히 가슴이 좀 힘들었어요. 요즘 그 오디션 오디션 프로그램도 정말 많고 또 트로트 신인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배 가수분들 그 어떤 생각이 조금 궁금해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를 뭐 하세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후배 중에서 이 친구는 옛날에 그 박현빈처럼 좀 눈에 들어온다. 약간 이런 후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분이 좀 드세요? 저희들도 선배님 멋진 선배님이 계셨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선배님들을 이렇게 따라하면서 저희들도 가수가 됐듯이 지금 우리 후배들도 이제 저희하고 조금 다르긴 확실히 달라요. 네, 그럼요, 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해서 단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후배들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전도 이제 중간에 선배님도 계시고 우리 후배들도 막강한 후배들 네네.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조금 위축되는 면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 우리 연주 언니, 우리 서지호 씨, 우리 저기 우연희 씨 이만큼 걸어온 이 세월이 이 30년 이상 네네. 30년 동안 다져준 이 무대만큼 각자의 그 색깔들은 또 다른 자기만의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지금처럼 네. 또 노력하는 선배들이 돼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는 게 우리들의 이제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새로운 스타들은 많이 탄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 분 언니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힘과 또 많은 또 격려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세대 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탑10 가요쇼 같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서 사실 다른 데서는 이 선후배가 함께 어우러지고 또 뭐 세대 교체로 해서 앞 세대들이 뭐 방송할 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탑10 가요쇼에서만큼은 우리 선후배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에 또 내 위에 선배가 누구였고 노래는 아는데 그 선배 얼굴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런 네네. 어떤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좋은 무대들을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작진 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그 레전드 분들의 무대를 이어서 만나봐야겠죠? 저 우연희 씨의 우연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오늘 밤 우연히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저랬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랑 돌
흔들어요 음악에 맞춰서 오늘 밤이 다가도록 춤을 추며 놀아보자 근심도 걱정도 모두 다 잊어버려 내일은 내일이야 오늘은 오늘이야 Beautiful someday Have a good time 우리 모두 사랑해 흠뻑 젖어봐요 외로움은 날려버려 신나게 흔들어봐 환호란 불빛 아래 온 몸을 던져보자 젊은 날은 선물이다 행복한 오늘이다 이 순간을 즐겨봐요 사랑에 빠져봐요 랄랄랄랄랄랄라 Have a good time 흔들어요 음악에 맞춰서 오늘 밤이 다가도록 춤을 추며 놀아보자 근심도 걱정도 모두 다 잊어버려 내일은 내일이야 오늘은 오늘이야 Beautiful someday Have a good time 날려버려 신나게 흔들어봐 황홀한 불빛 아래 온 몸을 던져보자 젊은 날은 선물이다 행복한 오늘이다 이 순간을 즐겨봐요 사랑에 빠져봐요 랄랄랄랄랄랄라 Have a good time 자 문현주 씨의 해피데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곡도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네. 다들 이렇게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울적하면서 침체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해피데이 매일 매일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피한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트위스트로 네, 처음으로 한번 트위스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안무는 네. 춤을 추세요? 아 그냥 어떻게 한번. 아, 잘 추시던데요. 좀 전에 보니까. 아, 네, 네. 연습 많이 하셨어요? 아, 그냥 어떻게 막춤으로. 궁금하네요. 누구 곡이신지. 아, 네. 이동훈 선생님 곡입니다. 아, 네. 이동훈 선생님. 네, 이번에 그냥 저한테 한번 해피데이를 적극 추천을 해 주셔서 해 봤는데 나름 이렇게 또 반응이 네네. 지금 이렇게 오기 조금씩 이렇게 들 보시는 분들 좋다고 하는데 아, 부를 데가 없어요. 부를 데가 부를 데가 없어요. 그거 참 좋은데 부를 데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그 해피데이 아주 잘 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반가워하셨을 네, 거예요. 신곡 오랜만에 또 발표해 주셔가지고 네. 문현주 씨의 그 밝은 기운이 담긴 찰떡이야. 네. 든든 고마워요. 모두가 정말 고마워요. 해피해지는 네. 해피해지는 곡이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춘천에서 전국 탑텐 가요쇼 정말 제가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후배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방송을 네. 하는데요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도 네. 이렇게 만나면 항상 네. 깔깔대고 웃고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 더욱더 막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다 보니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 정말 너무 빨리 갔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런 시간을 더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한번 네. 또 해보고 싶은데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문현주 씨가 느낀 그 느낌 그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지호 선배님. 네, 네. 정말 모처럼 언니들하고 이렇게 같은 무대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진짜 정말 앞으로 네. 좀 이런 무대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뭐 한국만 나가도 되거든요.
네, 이게 그동안에 이게 못 풀었던 네,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누고 네. 오늘 정말 너무 또 좋은 추억 만들어 가지고 네. 예,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연희 씨 오늘 어떠셨어요? 당연히 즐거웠죠. 아, 그럼요. 네. 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아, 매력 있어요. 아, no, 연희 씨 굉장히 매력 있죠. 개성 있어요. 보면, 네, 개성 네. 있어요. 네. 네. 저도 오늘 네. 우리 언니랑 우리 동생들과 함께서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전국 탑텐 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변함없이 노력하는 가수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한혜진 씨의 갈색 추억 들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미 온 걸
귀